사업도 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 손희정 씨막 사업이 막 대박 났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뭐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열심히 중박. 중박. 아니, 근데 소문에는 굉장히 막. 그러니까요. 그쵸?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뭐. 네. 잘 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사업수완이 되게 좋으신 돈 때문에 법으로 한 거 절대 아니야. 김민정 씨는 아직도 그거 계속 담아두셨다. 김민정 씨도 집이 되게 많이 올랐다면서. 그렇죠. 아주 우와. 많은 분들이 김민정 씨네 집이 너무 많았다고. 뭐. 돈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럼요.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좀 그런 오해 푸시라고.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 요즘에 아주 그 저하고 손희창 씨하고 좀 흐뭇한 인맥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예. 저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네. 에너지를? 네. 누굴까? 장윤정 씨요? 이번에 그 소녀시대가 저희 노래 너만을 그 피처링을. 아, 그래요? 네, 수영 씨하고 티파니 씨가 아, 최근에 이제 아주 잘 친하게 지내고 알게 된 이제 후배인데 네네. 되게 이쁘고 저한테는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고요. 예. 여기는 오빠. 아. 뭐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결혼도 결혼이지만 저랑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삼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더 편하다. 편하다. 근데 여기는 아니 이쪽에서는 네. 아, 무조건 나는 오빠야. 계속 아 김민종 씨는 네. 왜냐면 절대. 나는 20살 차이도 안 나고 결혼도 그러니까. 안 했고 네. 오빠죠 그러니까. 20살 차이는 19살. 그렇죠. 아, 또 삐지셨네. 아, 민종이 형님 또 삐지셨어요. 20살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우리 김종민 씨도 또 인맥.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모래시계를 보면서 좀 아쉽다. 뭐가요? 뭘까요? 뭐가 아쉬웠어요? 고현정 씨가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 내 스타일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나랑 저는,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그건 아니라. 내 스타일, 이상형이다? 저기에서 뭔가 조금 하면, 야, 멋있는데, 뭔가 부족했는데, 네. 이번에 히트를 하면서, 이제 저는 TV에서만 봤으니까, 네, 처음 네. 뵌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 제가 이제 히트를 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중간에. 네, 네. 다들 뭐 이렇게 인사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책을 이렇게 딱 시집을 하나 준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분이 저를 싫다 그래도 저는 가끔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전화하고. 아, 어떤 제목인가요? 그 책이? 글쎄요, 그게 또 제목까지 하고. 아니, 근데 제목이 좀 길어서. 아, 길어도 그렇지. 그게 이렇게 아니, 너무 고마운 마음이면. 그렇게 자주 보시면은. 제목 좀 묻을 텐데. 늘 그 화장실에 딱 비치를 해놔요. 그걸 또 화장실에 두셨어요? 그 고현정 씨가 주신 거. 아니, 늘 볼 수 있는 시간은. 여유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니까. 아, 예, 예. 제가 제목은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도 손지창 씨한테 있어요, 내가.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세요? 왜요? 예? 뭔데요? 여자 이게 아주 어렸을 적이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우와. 데뷔도 안 했고. 폭탄이다, 아니, 폭탄이 아니야. 그냥 데뷔도 안 했을 때 저도. 예. 이제 홍대에서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있는데. 그냥 차 마시고 있었어요? 예.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네네. 저. 커피숍 저쪽 테이블에 정말 귀엽고 예쁜 여학생이 한 명 딱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야 정민아 네가 잘 생겼으니까 네가 맞을 거야. 아 정말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매니저 친구들이... 형님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진짜예요 나 거짓말. 아, 예, 알겠습니다. 1등만 하시고. 그래서 야 그래도 너무 예쁜데 떨린다. 예쁘니까 잘생긴 네가 야, 일단 좀 상황 좀 보자. 일단 커피는 일단 마시자. 마시자.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분위기도 보고 우리는 세 명이고 저쪽은 한 명이잖아. 어렵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3대3으로 잘하면 미팅도 가능하니까 기다려보자. 좀만 참자. 아. 그래서 딱 한 20분을 딱 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마음 먹고 딱 갔어요. 가려고 딱 하는데 어느 남자분이 싹 들어왔는데 그때 손지창 씨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 손지창 씨가 아는 분 동생이었나 봐요. 제가 갔다가 딱 야, 그래도 좀 구호를 좀 해주시네요. 아니, 나는 손지창 씨를 알잖아요. 예. 근데 거기 딱 앉으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 잘생기셨는데. 친구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랬지. 안 되잖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딱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접었군요. 접죠, 당연히. 되지도 않는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가보시죠, 한번 당당하게.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랬어요. 야. 저쪽으로 와서 소주나 마시자. 못났다. 졌어요, 그냥.
부러우면 진 거잖아요. 네. 굉장히 부러웠어요. 벌써 그 저쪽 골방에 우리 케이시하고 이하늘 씨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두 분 동시에 편찮으신 어머님 아버님 같으세요. 아버지가 더 마르셨어. 미션 준비해 왔어요. 어떤 미션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한 게 아닌데? 네, 선물 준비해 왔대요. 아,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 네, 네, 같이 지금. 네. 투잡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수와 탤런트를 하시는 분들. 텔가맨. 예, 네, 텔가맨. 네. 근데 오늘 저희 미션의 최고의 텔가맨이 되신 분한테는요. 네.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홍삼 선물 세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 홍삼 선물 세트. 예. 미션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이름하여 홍삼? 최고의 텔가만을 찾아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골방 브라더스 미션. 연기 미션. 연기 미션 3종 세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빛 표정 연기 보여주세요. 자, 저희가 세 가지 얼굴 표정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사이코입니다. 네. 하늘이 형 얼굴 표정 보세요. 아, 두 번째 하니입니다. 하늘이 형 얼굴 봐주세요. 세 번째 애교쟁이 애교입니다. 예. 귀여워.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형님, 그렇죠. 형님이 스토커고 전 테스타. 전화로 형님이 저를 특히 좋아요, 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예. 전화로? 네. 전화. 아라라람. 어휴, 또 이놈이야? 아니, 사이코가 바뀌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너는 스타라니까. 죄송합니다. 네가 사이코로 하면 안 되지. 제 안에 있던 제가 나왔네요. 맞아요. 저 스타죠? 사이코 맞네. 제 스토킹 굉장히 좋아요. 스타예요, 스타. 스타지? 스타. 죄송합니다. 제가 스타예요? 그래요. 아, 지금 표정 잡고 들어갔는데 지금. 지금 들어갔어, 큐.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노은철 씨, 큐! 왜 이러세요? 정말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어디야? 그러지 마. 아, 약주하신 아버지. 어디야? 약주하신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 아, 제가 집인데 왜 저 기다리세요? 전 집인데. 두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아, 뭘. 자, 카트 여기까지. 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깊이가 있어. 기승전결이 있는 연기야. 왜 이러세요, 정말.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우철 씨. 좋으면서. 아,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나 보고 싶죠? 아, 제가 왜 보고 싶어요? 누구지도 몰라. 제발 저 그만 괴롭히세요. 좋으니까 말 더듬잖아. 카트 여기까지. 좋은데요? 자, 김정민 씨, 김정민 씨.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나와, 나와. 아, 죄송한데 제가 시트콤 자꾸 나와요. 다시 할게요. 요즘 제가 너무 시트콤을 부르니까 자, 다시. 이번에 다른 걸로 할게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가 원이 사랑한다 그랬어? 아, 이건 연기예요, 연기. 연기고 자시고 사랑한다 그랬잖아. 아, 이건 연기라니까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복권에 당첨. 1등에 당첨됐어요. 전화를 통보받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네. 좋아요. 네, 이성주 씨 되십니까? 예,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왜요? 이번 차 복권 1등 이성주 씨! 조용히 얘기하셔야죠. 옆에 사람 다 듣잖아요. 네, 빨리, 빨리. 현금을 수령으로. 네. 아, 옆에 사람 다 듣잖아요. 조용히 얘기해주세요. 10억, 10억. 얼마야, 10억. 얼마? 축하드립니다, 10억이야! 자, 끊고 이제 한이의 참 표정. 뭐래? 무슨 전화야? 뭐야? 무슨 전화야? 무슨 전화야? 왜 그래? 야, 나 뭐 10억이라고 그러던데. 뭐야? 10억 달래? 뭐야? 야, 어디 가? 남은 아니야.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오늘 연기는 일단 여기까지. 자, 우리 그 이금배 씨하고 하늘 씨. 아, 같은 분이지. 저 하늘 씨하고 길 씨. 네, 총평을 좀 해주셔야죠. 총평을 좀 해주셔야죠. 아, 정말 완벽한 연기에 저희 모두 놀라웠습니다. 역시, 역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1등 저희 금병이 뽑겠습니다. 누굽니까? 발표해주죠. 지금 거기서 나이가 누가 제일 많으시죠? 아, 김정민 씨요. 김정민 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몸이 약간 허합니다. 네,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주셨어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간단한 심사평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우승은 김정민 씨! 난 진짜 잘생겼다. 우리 멤버들을 만나고 그 생각은 싹 사라졌어, 사실. 뭐예요 지금 그거? 그건 뭐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주인씨를 수술하시겠네. 어, 빵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이고, 어우, 이거 좀 치우기나 좀 하시지. 아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여기 좀 치워두시고 하시지. 이현우 씨, 근데 예? 의외로 우리 손지창 씨랑 친분이 네. 여기 계시는구나. 예. 친분이 있으시다며. 예. 가는 길이 다르실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손지창 씨하고? 아시겠지만 저 A급들하고 좀 친합니다, 제가. 아니, 그 저 대기실에서 그렇게 후하게 칭찬 잘 안 하시는데. 아니요. 짧게는 칭찬해도 후하게는 안 하거든요. 예. 지창이 형 참 좋은 형이라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예. 뭐 은혜를 입으신 건가요? 저희 이제 한참 활동할 때. 네. 미국에 이제 라디오 공개 방송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뭐 DJ DOC, 뭐 REF, 저희 뭐 해가지고 막 정말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때. 이제 정말 진짜. 너무 깍듯하게 형 그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야, 저 친구가 되게 다르구나. 그래서 근데 생각하는 게 되게 사실은 좀 이렇게 고다요. 바르죠. 네, 바르고 네, 굉장히 보수적이었대 은근히 또.